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문재인 수사도 진행을 해야 된다. 문재인은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한데도 단 한 번 어떤 입장문이나 사과문도 내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 아시아투데이 세 번째 소개해드릴 기사,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문다혜입니다. 정말 또 문다혜 씨 때문에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고 일어나면은 하나씩 둘씩 터져나옵니다. 본인이 그때 이상직 뇌물사건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는 SNS에 글을 올렸죠.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을 빌어서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참지 않겠다. 무슨 뭐 호숫가의 개구리다. 뭐 무수거 던진 돌에 내가 맞았다. 이게 전부 다 무수거 던진 돌이 아니고 자기가 던진 돌이죠. 문다혜 본인이 던진 돌이고 막 가는 건 문다혜입니다. 막 가는 삶을 지금 살아왔죠. 대통령 딸이 된 뭐 그전은 모르겠습니다. 뭐 그전에 뭐 일본에 가가지고 뭐 일본 고구가 세운 뭐 대학을 다니고 뭐 저거 했다는데 어쨌든 그거야 자기 뭐 개인 생활이니까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자기 아버지 그 위세 믿고 온 청와대 조직을 총동원해서 자기 태국 이주하는데 수발들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불법 숙박업 하고 전부 다 본인이 다 막가는 거죠.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했는데 본인이 막가는 그 삶을 산 겁니다. 그 기간에 권력을 사유화해서 참지 않겠다. 국민이 이제 참지 않을 지경이 됐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아투포커스 기사입니다. 불법 숙박, 취업 특혜 의혹에 갭 투자까지 문다혜 연이은 논란. 참 여러 가지 합니다. 문다혜가 최근 연이은 논란으로 수사기관이 집중 조사 대상에 지금 올라있죠. 오늘도 경찰에서 국정감사하면서 경찰에서 수사하겠다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수사해야죠.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 단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문다혜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서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까지 받고 있다. 전 남편 취업 특혜 서창호 씨죠. 의혹 조사에도 속도를 내서 이달 중 문다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한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규제 시기에 태국에 거주하던 문다혜가 갭 투자 전체를 낀 이제 주택 매입이죠. 억대의 시사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내로남불 투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인 문재인이 재임 시절에 뭐 갭 투자를 비롯해서 부동산 투기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그 소동을 벌였죠. 그리고 물가 그 주택값 잡지도 못하고 통계 조작하고 막 그 와중에서 어쨌든 이 투기 근절 뭐 이렇게 했는데 딸은 버젓이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태국에 있으면서 이 경호원들 이용해서 경호원 계좌로 돈 보내고 이래가지고 지금 뭐 영등포구청 이에서 그 영등포구에서 뭐 오피스텔 이용해서 불법 숙박업도 하고 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구자건 의원이 서울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받은 문다혜의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에 따르면은 뭐 복잡한데 이겁니다. 양평동 주택을 매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합니다.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해서 이 양평동 주택을 불법 그 숙박업소로 씁니다. 처음에는 매입할 때는 불법 숙박업소로 못 써줘. 전세를 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전세금을 빼주고 나서는 또 불법 그 숙박업을 하는데 이 전세를 끼고 한 갭 투자가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지목한 가장 전형적인 이 변칙 투기였죠. 문재인은 집권 5년 동안 3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갭 투자 등을 막기 위해서 대대적인 규제에 나섰는데 특히 문다혜가 양평동 주택 매입 전에 발표된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은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 대출, 2주택 이상 전세자금 대출 금지 이런 걸 다 담고 있는데
태국에 머무면서 갭을 낀 덕분에 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규제를 피해갔다. 참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죠. 어쨌든 이제 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오늘 했고 지금 음주운전 이것은 이제 경찰 갔다 왔죠. 뭐 처분을 받아야 되고 한데 뭐 이런 것보다 가장 큰 거는 지금 검찰에서 31일까지 이번 달 내에 들어오라고 통보한 특혜 채용 의혹입니다. 남편 옛 남편 서창호 씨. 그런데 이게 그냥 특혜 채용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특활비가 왔다 갔다 한 그런 정황들도 있고 5천만 원 돈 보자기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청와대의 거의 전 조직을 막 사유화해가지고 심지어 뭐 애완견 태국으로 보내는데도 청와대 행정관이 동원이 되고 청와대 행정관이 요 양평동 이 집 샀을 때 등기 대신 해주고 국토교통부 이스타항공에 항급 노선 주고 통일부 북한에 이 예술단 가는데 이스타하고 수의계약 해가지고 전세기로 체결해주고 엉망입니다. 타이 그러니까 이스타항공의 노조에서 우리 그 이상직 오너가 탈세 의혹이 있다 해서 자료를 다 제출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국세청에 그거 묵살 해버리고 그러니까 문다해를 위해서 정부 국가 조직이 총 동원되다시피 한 그리고 돈도 막 흘러 들어간 정황이 있죠. 그래서 이 수사를 정말 본격적으로 벌여야 됩니다. 지금 전주지검 형사 3부에서 검사 9명이 총 투입돼서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게 파면 팔수록 이게 문재인 시대의 문재인 정부 시절의 국정농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좀 파헤치는 아무리 지금 어수선하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그냥 제 역할만 하면 되죠. 뭐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하고 뭐 서울중앙지검장 탄핵한다고 하지만 그 뭐 어차피 뭐 직무 정지시키기 위한 것이고 옷 벗을 일은 없으니까는 헌재에서 다 기각되니까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문재인 수사도 진행을 해야 된다. 문재인은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한데도 단 한 번 어떤 입장문이나 사과문도 내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 평상 책방 유료 사이트에 회원 유료 사이트에 뭐 노벨 그 문학상 수상 했다고 메시지 올리고 자기들끼리 자기 걱정 지지층에게 그것도 얼마 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슨 다른 사람이 쓴 책 소개하고 그리고 이 중대한 본인에 대한 뇌물죄입니다. 뇌물죄. 전직 대통령 재임 시절의 뇌물죄입니다. 2억 2천 3백만 원 플러스 알파 1억은 넘으면 특가법상으로 유기징역 10년 이상이죠. 무기징역을 때리든지. 그게 법정형이 그런 것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 이재명이 만들어준 뭐 전 정권 뭐 탄압 대책위원회 그 사람들이 평산마을 갔을 때 쭉 앉아서 대책회의 하는 그런 모습이나 보여주고 딸이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로 큰일 날 뻔했는데 본인이 재임 시절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까지 이야기해놓고 딸이 그런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까지 나서 큰 일이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그런 위험한 짓을 했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전직 대통령의 모습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본인에 대한 수사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지금 본인이 몸통으로 수사만 하면 이재명이 몸통인 것이 월성 원성 경제성 조작 울산 시장선거 그 불법 개입 이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전부 다 문재인이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해야 됩니다. 11월 달에 소환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 다른 지금 그 밑에서 멈췄던 임종석 선에서 멈춰버렸거나 아니면 국가안보실장 또는 국정원장 선에서 멈춰버린 그 수사들 다시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